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네,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나경렬 기자입니다.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시세조정 혐의 인정하십니까?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시세 조정 과정에 전반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세 차례의 영장 청구 모두 발부됐다며 이는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. 정상적으로 이뤄진 지분 매입이었다는 카카오 측 입장도 반박했습니다.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 저지라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대항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았고 5% 이상 장내 매수하면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고정시켰고 고가 매수 등 전형적인 시세 조종 양태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사실상 승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다음 달 중순쯤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.